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자, 여기에 보리쌀입니다. 오늘은 보리 막장을 좀 쉽게 하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겉보리고요. 보리쌀은 어느 거든 다 괜찮습니다. 겉보리가 그런데 조금 딱딱해요. 그래서 익히고 푹 삶고 하는데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다른 계량보리 있으면 다른 걸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보리가 없으신 분은 보리 가루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보리 가루로 하실 경우에는 왜 우리 그 백설기 떡 찌듯이 있죠. 그렇게 쪄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보리쌀로 하실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오래 푹 삶아서 좀 물렁하게 해야 되는데요. 보리는 삶아도 어느 정도 선에서 퍼지면 더 이상 잘 안 퍼지거든요. 씻은 보리를요, 물에 좀 푹 불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겉보리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좀 많이 불리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 저녁 불릴게요. 제가 하룻밤을 불렸거든요. 보리보다 물을 한 3배 정도 넣고요. 푹 끓이겠습니다. 거의 죽처럼 끓입니다. 보리죽을 끓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불을 낮춰서 제가 지금 한 30분 이상 푹 끓였거든요. 죽처럼 완전 보리죽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리쌀은 아무리 이렇게 푹 끓여도 살처럼 그렇게 막 퍼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이 정도로 해서 조금 식힌 다음에 믹서기로 갈아주겠습니다. 북어채입니다. 집에 북어채, 망태나 이런 거 있으면 잘라서 이렇게 왜 북어 보풀하기 아시죠? 보풀하기 내는 것처럼 좀 갈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지만 이걸 넣으시면 더 맛있거든요. 좀 잘 안 갈리면 이런 식으로 흔들어서요. 아래 위로 위치를 바꿔주면서 이런 식으로 또 아래 위로 흔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보풀하기가 됩니다. 보리가 약간 미지근하게 식어서 이제 믹서기에다가 좀 돌려서요. 이렇게 갈아야지. 이렇게 해서 엿기름 가루를 그냥 쓰시면 보리가 어느 정도 삭는데요. 어느 정도 삭는데 엿기름 가루 없이 하실 때는 이렇게 죽으로 내셔야 됩니다. 대충 가르시면 돼요. 아주 곱게 막 죽처럼 안 하셔도 돼요. 약간 알갱이가 씹히는 막장 괜찮거든요. 제가 보기엔 한 50% 정도 갈렸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알갱이가 있는 보리 죽입니다. 보리 두 컵 삶아서 갈아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 여기다가 오늘은 제가 이렇게 된장을 넣겠습니다. 메주가루 있으신 분들은 메주가루 넣기도 하지만요. 또 메주가루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오늘 된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발효 시간도 없이 바로 드실 수 있거든요. 된장을 지금 대접에 하나 크게 듬뿍 넣었는데요. 이 된장은 보시면서 본인의 입에 이렇게 맞춰서 간을 맞추시면 돼요. 너무 싱겁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간은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도 이게 삼장이잖아요. 너무 싱거우면 냉장고 속이라도 오래 보관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짭짤하게 하되 된장보다는 훨씬 덜 짜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북어 보풀하기입니다. 천연 조미료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으시면 왜 멸치, 새우, 북어 이런 거 다시마 갈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고춧가루, 고추씨 갈은 것도 넣지만 또 고추씨는 또 사야 되니까 고춧가루 한 컵 넣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드셔도 돼요. 그래도 우리가 좀 조미료에 좀 길들인 입맛이다 보니까 조미료를 좀 넣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참치액입니다. 참치액 소주잔 하나 넣는데요. 참치액 없으신 분들은 뭐 연두도 괜찮은데 또 그것도 없으신 분들은 액젓은 넣고 싶으시면 조금 간을 보면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싱거울 때는 액젓을 넣어도 되는데요. 너무 이게 또 짤 때는 액젓 넣으면 더 짜지거든요. 참치액보다 멸치 액젓이 조금 더 짭니다. 그냥 드시기 지금 딱 맞는 농도로 맞추시면 돼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딱 좋습니다. 간이. 이 정도 간이 딱 좋아요. 이 정도면 밥해서 상추해서 삶아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리 알갱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좀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보리는 또 사가지니까 보리 알갱이도 씹히고 이 정도 좋습니다. 이렇게 넣을게요.
자, 여름에 이렇게 보리를 삶아서 보리망자 만들어 놓으시면 여름 내내 이제 상추도 드셔야 되고 오이도 찍어 드셔야 하고 야채 많이 찍어 드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슴슴하게 아주 짜지 않게 양이 좀 많죠. 보리 두 컵만 만들어도요. 이게 지금 1리터 통이거든요. 보리 두 컵으로만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드시고 또해 드시면 돼요. 쉬우니까. 겉보리를 사용해서 오늘은 엿기름 가루 없이 활용하는 보리막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리가루를 이용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500g 한 봉지거든요. 물을요, 많이 넣지 마세요. 조금씩 넣어서 이렇게 부벼주세요. 보슬보슬하게. 이거를 물을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떡대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보슬보슬하게 하셔야 됩니다. 500g에 물한컵 넣었거든요. 물한 반만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물한컵 반만 넣고요. 서로 뭉쳐지면 안 돼요. 수제비처럼 뭉쳐지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한50% 정도만 덩어리져 있으면 됩니다. 손으로 부벼주시면 돼요. 자, 촉촉한 가루 덩어리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뭉치면은 이렇게 뭉쳐지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보슬보슬하게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보슬보슬한 덩어리. 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를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끓으면 위에다가요, 이런 식으로 채반에다가 보자기 물을 꼭 짜서 올려주시고요. 종이 호일 있으면 종이 호일 구멍 조금 내서 올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 가루를 넣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구멍을 좀 내주고. 이렇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한 15분만 찌면 될것 같아요. 지금 한 15분 돼서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이게 보슬보슬하게 이게 지금 떡이 된 상태거든요. 저렇게 위에 하얀 가루가 있다고 해서 안 익은 게 아니고요. 하얀 가루라도 이 정도면 익었습니다. 우리 왜 숙보물이 같은 거할 때도 이렇게 하얀 가루 이렇게 떠 있어도 먹을 수 있잖아요. 익은 겁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보슬보슬한 게 맛있어요. 단맛은 없는데요. 보리떡입니다. 먹어보면요. 지금 드셔보시면 뽀송뽀송하게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찐 거는 뜨거울 때좀 뜯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뜯어주시고요. 된장을 넣는데요. 뭐 메숫가루 이런 거 쓰셔도 되지만 된장을 넣으시면 맛도 잘 두고 좋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여기에 북어가루 황태 가루거든요. 한 40g 정도 넣겠습니다. 여기다 고춧가루는요, 종이컵 한컵 정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이 있죠. 좀 많습니다. 여기 이제 참치 액젓 소주잔 하나 넣습니다. 참치액입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또 감칠맛 나고요. 뭐 없으시면 또 생략하셔도 돼요. 제가 손으로 좀 주물러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조금만 더 넣을게요. 끓여서 식힌 물이 넣으시면 저는 종이컵에 물이거든요. 농도는요, 자, 보시면서 맞춰서 이제 조금씩 더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조금 더 불어나는 것만 계산해서 좀 이렇게 이 정도로 원하시는 만큼 맞춰주시면 돼요. 농도는, 자, 내가 원하는 농도만큼 조금 이렇게 질척하죠? 자,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실온에다가 하루를 뒀는데요. 이렇게 삶은 보리는 이제 삭으면은 좀 이렇게 물렁물렁해져요. 그래서 요 삶은 보리로 하실 때는 너무 농도 너무 묽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조금 되직한 듯하게 놓으시면 이렇게 농도가 맞아지고요. 또 여기 옆에 요거는 보리 가루로 한 건데요. 보리 가루로 한 거는 입자가 곱습니다. 이렇게. 자, 드실 때 이렇게 덜어서 드시고요. 이제 냉장 보관하시면 돼요. 발효 필요 없으니까 바로 냉장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건 역시 상추에다가 저는 여기에 보리밥입니다. 꽁당 보리밥이라고.
오늘 상추에 보리밥에 이렇게 보리를 섞은 막장 넣어서 먹으면요, 들어가자마자 소화가 될 것 같아요.